안녕하세요, 다이아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졸업, 입학 시즌이죠. 새롭게 학교를 가시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로운 시작은 설레는 법이지만 그만큼 생활이 바뀌게 되어서 챙기실 것도 많을 텐데, 그래서 주얼리만큼은 다이아 언니가 꼭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어디서나 어울리고 평생을 쓸 주얼리 기본템, 필수템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 마련해둔다면 10년, 20년은 거뜬한 평생 주얼리들만 모아봤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에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졸업, 입학 선물로도 좋은 것들이니까요.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필수로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바로 스터드형 귀걸이입니다. 스터드형 귀걸이 하면 정확히 어떤 귀걸이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귓볼에 밀착된 귀걸이로 일자형 치매 뒤클러치를 끼우는 형태를 스터드 귀걸이라고 부릅니다. 귀에 밀착되기 때문에 버튼 귀걸이라고도 불립니다. 무난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많아서 면접이나 미팅 같은 격식 있는 곳에서도 깔끔하게 착용하기 좋죠. 물론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 착용해도 심플하면서도 예쁘기 때문에 필수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형태는 뚫리테어 형태의 다이아몬드 스터드 귀걸이입니다. 캐주얼 정장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광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평생 쓴다고 생각하고 마련하시면 좋죠. 하지만 천연 다이아몬드는 워낙 고가라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죠. 특히 귀걸이는 두 개 쌍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랩 다이아몬드나 모이사 나이트로 선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랩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 천연 다이아몬드와 탄소 원자를 동일하게 배양하기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동일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이아몬드와 구별할 수 없지만 가격은 천연 다이아보다 8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도 챙기면서 퀄리티도 높일 수가 있죠. 운석에서 발견된 광물인 모이사 나이트는 별에서 발견되었다는 의미로 스타더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와는 다른 원소 성분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대체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특허 독점이 풀리면서 랩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터디형 귀걸이는 정말 기본템이지만 평생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 좋은 제품으로 마련해 두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진주 목걸이입니다. 진주 목걸이는 가장 클래식한 아이템이지만 동시에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이기도 하죠. 1950년대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와 결혼한 마릴린 먼로는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남편에게 미키모토의 진주 목걸이를 선물받아 착용한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여성들의 보석함에 진주 목걸이가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취업, 면접이나 상견례 같은 격식 있는 자리에도 어울리지만 요즘은 캐주얼한 의상에 진주를 매치해서 트렌디하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김나영님은 맨투맨과 바이커 셔츠에 8mm 진주를 매치했는데요. 큰 사이즈의 진주는 캐주얼과 잘 안 어울린다는 편견을 깨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했습니다. 제니님은 핑크색 니트에 그레이 팬츠에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페미닌한 무드가 확 올라갔죠. 이렇게 그냥 캐주얼한 코디에 진주 목걸이만 하나 해줘도 멋이 확 살아나기 때문에 진주 목걸이는 무조건 마련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천연 양식 진주는 해수 진주와 담수 진주 두 가지로 나누죠. 저는 개성 있고 가성비 좋은 담수 진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해수 진주도 좋고 담수 진주도 좋고 필수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주는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고야 조개에서 나온 아고야 진주의 경우는 사이즈가 7.5에서 8cm 정도 되는데 아고야 진주 같은 좋은 해수 진주 제품을 하나 마련하면 평생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만하시는 거 강추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필수템은 골드 소재의 뱅글 팔찌입니다. 뱅글 팔찌는 하나만 착용해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멋스럽지만 여러 개의 팔찌 혹은 시계와 함께 레이어드 했을 때 예쁘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골드 뱅글 팔찌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은 바로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렛이죠. 1969년에 출시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50년이 넘게 사랑받는 타임리스한 아이템입니다. 전용 스크류 드라이버로만 열고 닫을 수가 있고 혼자서는 착용하기 힘들지만 그 점이 매력으로 작용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까르띠에 또 다른 스테디셀러 저스트 앤 클루 브레이슬렛은 1970년대 뉴욕에서 모티브를 따온 제품입니다. 러브 팔찌와 함께 까르띠에에서 쌍벽을 이룰 만큼 유명한 아이템인데 역시 평생템으로 소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까르띠에 두 가지 어떤 제품을 선택해도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드 소재의 뱅글 브레이슬렛은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 워낙 유명해서 특정 제품들을 추천했는데 명품이 아니더라도 심플한 디자인의 골드 소재의 팔찌를 구비한다면 시계나 다른 팔찌에 레이어드해도 좋고 싱글로 착용해도 멋스러우니까 평생을 함께할 주얼리라고 생각하고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아이템 바로 후프 귀걸이입니다. 후프 귀걸이는 레트로가 유행할 때도 필수템이지만 모던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도 꼭 필요합니다. 링 귀걸이는 형태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지만 오늘은 필수템을 추천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미니멀한 것으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후제는 골드 소재가 더 무난할 것 같은데 고급스러우면서도 타임리스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약간 반짝임을 더하고 싶다면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링 귀걸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요. 후프 이어링은 정말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는 아이템인 게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으면 심플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을 블랙 드레스와 매칭하면 마치 차려입은 듯한 신기한 매력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다만 후프 이어링을 고르실 때는 너무 큰 사이즈로 고르면 머리카락이 엉키거나 옷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를 고르는 걸 추천합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갔다가 바로 필라테스 수업에 참석한다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귀걸이인 만큼 진짜 평생을 딱 하나의 귀걸이만 해야 한다면 후프 귀걸이를 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아이템은 탄생석 주얼리입니다. 자신의 태어난 달에 탄생석을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죠. 탄생석에는 보석말이 있는데 2월의 탄생석 다수정은 마음의 평화와 성실이라는 의미가 있고 3월의 탄생석 아쿠아마리는 통찰력과 미래 예견이라는 보석의 뜻이 있습니다. 만일 주변에 새롭게 입학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탄생석 주얼리를 선물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텐데요. 탄생석 주얼리로 유명한 제품은 판도라의 탄생석 반지 시리즈가 있는데 실버 제품으로 탄생석 색상의 크리스털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제 원석이 아니라 색상을 낸 크리스털이라 탄생석을 지니고 싶은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얼리 브랜드 디디의 두보도 탄생석 시리즈가 유명한데요. 드봉 디디 목걸이는 펜던트에 실제 탄생석 원석을 세팅한 게 특징입니다. 판도라나 디디의 두보 반지나 목걸이 이외에도 귀걸이나 팔찌, 참 장식 같은 다양한 주얼리 제품이 탄생석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구매하면 평생을 함께할 좋은 주얼리가 되겠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영상에서 추천한 주얼리 착용하고 일을 시작하면 뭔가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올 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이아 언니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다이아 언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 안녕.